안녕하세요, 남왕입니다. 운반차 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농장을 운영하면서 전동 운반차에 관심이 상당히 많고 실제로 여러 대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봐왔던 바퀴가 4개 달린 그런 운반차와 달리 핸드카트로 쓰던 그런 제품들이 전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운반차가 많이 만들어졌어요. 대림농기계 팀장님을 만나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림농기계의 영업과 모든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박민수 팀장이라고 합니다.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고, 저 이런 거 처음 운전을 해봐요. 네. 제가 한번 운전해보면서 실제로 100km까지 사용해보는 영상까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세대가 나와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있는 거 먼저 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희 회사의 모델 중에 있는 돌쇠 1호라는 제품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퀴가 하나입니다. 외발로 이렇게, 기본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외발로 되어 있지만 보조바퀴를 추가로 장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요 가이드를 노브를 풀어서 요 가이드를 빼시고 여기에다 그대로 이렇게 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양쪽으로 보조 바퀴에서 바퀴 세 개인 3륜 운반차가 되는 거죠. 바퀴 세 개로 닮으면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가 돼 있어야 되죠. 아, 외발로 했을 때 이런 고랑이 좁은 뭐 포도나 고추밭 이런 데에서 네. 조금 효율적이겠네요. 그런데 그렇죠. 좁은 데는 세발이 어렵고 네. 외발로 사용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 용도로 많이 나가는 운반차. 작동법은 손을 들고 전원을 켜고 전진으로 놓고 요 엄지손가락으로 레버를 누르면 그리고 차를 갑니다. 외발이기 때문에 균형을 잡아주셔야 돼요. 근데 보조바퀴가 있다고 하면 평지에서도 그냥 놓고 쭉 가실 수가 있는 거죠. 나중에 이런 운반차를 AS 받으실 때는 직접 저희가 출장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를 부속을 분해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기도 어렵고, 그렇다 요 운반차 자체적으로 저희한테 또 보내기도 어렵고, 그래서 요런 운반차의 단점을 보완한 제품이 요런 알루미늄. 무게는 전체적인 모터, 배터리, 차체 무게 다 합쳐서 20kg 정도. 20kg? 네, 정도입니다. 저거는 거의 100kg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100kg? 네, 요거는 거의 20kg 정도의 무게가 보시고, 사람이 혼자서도 들을 수 있어요. 어머님들은 힘드시겠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남성분들은 쉽게 들을 수가 있어서. 네. 저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힘이 좀 약한데, 한 손으로는 조금 어렵고, 네. 네, 힘 좋으신 분들은 쉽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 3지 타입으로 되어 있고, 3지 타입은 탭이나 뭐 비료 이런 것들을 싣고, 모래 흙이나 싣고 다니시다가 박스를 싣고 다니고 싶다 하면 저거는 볼트하고 너트 잡고 같이 풀어야 되겠지만, 요거는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 요 노브가 되어 있어요. 네. 이 노브만 풀고 양쪽 다 풀고 3지를 여기 떼내시면 평판에 나와서 박스, 노란색 콘티 박스를 두 개 적게 하시고, 바닥에 2단으로 네 개까지도 적게 가능하십니다. 요거는 같은 알루미늄 제품인데, 이거는 경기도에 있는 다육이 식물 농장에서 사이즈에 맞게끔 개조류 중에서 저희가 개조를 한 겁니다. 이 개조하는 비용은? 개조하는 비용은 저희가 만약에 확인해서 사이즈에 따라 추가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사이즈를 저희가 판단해서 이거는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라는 부분은 미리 언급을 드립니다. 좋네요. 한 100km까지 실을 수 있다고 하니까 5개를 실어서 제가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중심 잡는 거는 균형 있게 실어서 괜찮은 것 같고, 한번 가볼게요. 사실 100km를 싣고 다니는 거 어렵거든요. 한번 방향 전환도. 뒤로도 한번 와봐야겠죠? 자, 일단 첫 번째 제품을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일단 저희가 뭐 그렇게 울퉁불퉁하지도 않고 조금 고른 편이에요, 저희 농장이. 그럼에도 차체만 100kg 정도니까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근데
100kg를 더 실으니까 사실 200kg를 지탱하잖아요. 방향전환이나 이런 것들이 무게가 더 많이 실렸을 때는 조금 힘들 수 있겠다, 조금 위험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얘는 보조 바퀴를 달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륜 바퀴가 가능합니다. 그런 단점을 그렇게 보완을 한 것 같고, 외발로는 큰 무게를 실으면 어려울 수 있겠다, 근데 상당히 좁은 공간에서 쓰기엔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품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제품인데 알루미늄 제품이에요. 근데 이거는 상당히 가볍습니다. 정말 가볍고, 왜 가볍나 했더니 배터리도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해서 상당히 가볍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한번 이거 제가 한번 움직여 볼게요. 오, 빨라요, 빨라. 오,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경사가 있습니다. 오, 화면에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조작하는 것 자체가 훨씬 자연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정말 가볍고 일반 저희가 끄는 손수레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전동이기 때문에 힘이 있으니까 정말 재밌게 끌었어요. 지금 100kg를 싣고 방향전환도 지금 현재 자연스러웠고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저는 당연히 알루미늄 씁니다. 정말 가볍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장점만 있을 순 없잖아요. 후진 전진하는 이 표시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확실히 후진할 때 어렵진 않아요. 그 속도가 천천히 와서 어렵진 않은데, 일단 껐다 키면은 전진이 무조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껐다 키면 바로 전진이 되고, 이렇게 바로 전진이 되고, 후진을 하고 싶으면 여기 버튼이 있어요. 버튼 한번 누르면 이렇게 후진이 천천히 됩니다. 천천히 되기 때문에 위험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다. 차라리 이걸 조금 보일 수 있게 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아니, 이거는 제가 딱 보는 순간 뭐 비료 이런 것도 좋지만 한번 제가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런 화분을 하시는 분들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기가 막힐 것 같죠? 몇 개 들어가나 한번 볼까요? 하나, 야, 이 정도를 사실 싣고 다니기에는 옮기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7판, 뭐 조금 더 좁은 거는 8판, 10판까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물이 많이 먹은 상태는 상당히 무겁습니다. 이 화분들이 작아보여도 상당히 무거운데, 이거 뭐 쉽게 이렇게 옮길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이 마지막 제품 상당히 제가 마음에 들어요. 육묘장이나 화분을 많이 취급하시는 분들이 이런 제품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외발이면서 좁은 공간에서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분들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약 100만원 이제 초반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납품 수량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가격 변동이 조금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100만원 초반대에 세 가지 제품이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제품은 차체 무게가 약 100kg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0kg를 아까 더 적재를 했을 때 총 200kg였죠. 200kg를 지탱을 하려다 보니까 성인인 저도 어려움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제 초보자분들이 이거 쉽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그 제품은 다행히도 보조바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무게의 단점을 보완했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두 번째, 세 번째 제품은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100kg를 적재해도 방향전환이나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초보자분들도 쉽게 할 수 있겠다. 힘이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100kg를 이렇게 지탱하기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조 바퀴가 나중에 조금 보급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팀장님께서 AS 부분 가장 중요하죠.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린다고 하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AS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품 같은 경우에는 AS는 저희가 출장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자체를 저희가 뭐 화물로 주고받거나 할 수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출장 AS를 진행을 하고요. 단지 시간적인 여유는 그때 뭐 상황에 따라 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제품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 모두가 간단하게 되어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가능하시면 분해를 해서 저희 쪽에 보내주시면 빠른 조치로 AS를 받으실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대림농기계에서 운반차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AS 부분이나 이런 점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전화만 하면 바로 안 바쁘실 때는 바로 와주시고 바쁘시면 양해를 구하시고 그때 시간에 맞춰서 바로바로 와주십니다. 제가 이런 제품들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좋은 제품들이 또 나오면 한번 오셔서 같이 영상을 찍자 이렇게 해서 영상을 찍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나무왕을 통해서 이런 좋은 제품 또는 좋은 나무들을 많이 영상을 찍어서 올려 드릴 테니까 소비자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 많이 관심 부탁드리고 좋은 영상으로 앞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